두부 갖고 하는 거를 하나 할 건데 이제 뭐랄까 된장찌개인데 두부로 해서 된장찌개 두부 강된장 하는 거라 알죠? 강된장 이거 밥이랑 그거야? 두부만 있고 밥 비벼 밥 비벼 먹는 거 강된장 밥 비벼 먹는 된장 쌈밥집 가면 나오는 거 아 그 된장 좀 간세게 돼 있는 거 이게 지난번 저 된장찌개 시리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무하고 해서 하는 된장찌개 아~ 그것만큼 좋아하는 강된장 아하 자 이거에 필요한 거는 자 좀 재래식으로 이렇게 좀 색깔 진한 된장 없으면 그냥 된장 그냥 된장 기성품인데 약간 시커먼 거 사실 네. 그다음에 가능하면 고기 중에 뭐 소고기도 되고 아. 돼지고기도 되는데 어. 다진 고기들은 있잖아 집에 이만큼 네. 냉동실에 해놓잖아요 나는 소고기도 해먹고 이렇게 저 막 돼지고기도 해먹어요 그다음에 마늘 오 마늘 어떻게 알고 네, 마늘. 느낌이 맞습니다 선생님 자 네. 재료 필요한 거 간, 된장 간마늘 돼지고기 간 거 그다음에 파 고추 이거 그냥 두부 드릴까요? 아 얼음 아, 얼음 두부지. 이거는 분명하지만 그냥 두부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두부를 보통 해 먹어 나는. 네. 근데 철이, 얼린 철이. 얼린 두부도 문제 없다는 걸 보려고 얼린 두부를 하는 거예요. 물을 적당히 반 정도 채워주고. 뚝반. 그렇게. 강된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물기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자작이죠. 자작, 완전 자작한 거. 돼지고기 갈아 놓은 거를 적당히 넣는데 뭐 많이 있으면 많이 넣고 적게 있으면 조금 넣고. 아 먼저 넣어서 이제 기름 좀 나오게. 돼지고기를 다한 걸만큼씩 넣고 크아. 끓고 있을 때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끓고 있을 때 넣으면 덩어리 져버려요 자 풀어줘봐요 여기에 된장을 강된장이니까 조금 짭짤하게 밥 비벼 먹는 용이거든 그렇죠 일반 된장찌개보다는 조금 많이 넣어서 좀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된장이 재래된장이 텁텁하면 뭐로 잡으라고 그랬죠? 저기요 설탕 네. 아주 조금 그다음 고춧가루 넣고 약간 매운맛과 색감을 좀 잡아주고 하나만 많이는 안 넣죠? 지금 한 숟갈 반 넣었어요 고춧가루 그다음에 간마늘 어느 정도 넣을까요? 한 숟갈 네. 이 정도면 기본이네 다 돼지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여기 들어갈 거는 매운 고추하고 대파 두부 두부는 그럼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여기? 두부요? 아, 조그맣게. 깍둑 썰기요. 강이니까 그렇죠. 강된장 비벼 먹어 이렇게 썰어도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썰어놓은 두부 많이 그러니까 요거. 두부를 얼릴 때 굳이 센 거라고 그냥 얼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려고 해놨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썰어놓고 그냥 물에 넣어서 그냥 얼려버리면 돼. 그러니까 아, 썰어놨으니까 못 올리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썰어놓은 그대로 올려도 돼요. 그럼 뭐 이거 그대로 이거 써도 돼. 이거 쓸까요? 이거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써볼까요? 혹시 이게 어떻게 쓸리는지 궁금하지? 아, 뜨겁다. 이거 쓸 때 안 해봐요. 이렇게 되지? 연이 있네 그치? 이거 쓸 때는 물기를 또 짜면 되는 건가요? 짜도 되고 안 짜도 되고 하는데 짜서 쓰는 게 낫죠? 이렇게 이거 재밌지? 저 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꽉 봤자 국물 나올 정도 했어요? 네 아하 되돌아오죠?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즐거운 과학시간 아주 놀라워요 자 두부 옆에 놔두고 여기 들어갈 고추하고 파를 좀 준비해 봅시다 된장인데 빨간 고추 안 넣는다 이만 있으니까 아 벌써부터 아주 밥한 공기를 옆에 딱 갖다 놓고 있어야겠다 이건 무조건 밥 있어요 저기 선생님 보리밥을 할걸 그랬네 그래 보리밥 아~ 보리밥을 할걸 그랬어 아~ 그래도 명색이 된장이니까 양파가 있으면 양파 좀 넣어줘도 좋겠죠? 양파를 넣을 때는 가능하면 가지 드세요 두부 넣고 다 넣어버리면 되죠. 간만 한번 보고. 지금 보면 물이 좀 많죠. 네. 두부 넣으면 물기를 아 맞네. 그렇지. 스펀지. 자, 그럼 양파부터 넣고. 아 이거 이거 맛있겠다. 와. 어 냄새 봐봐. 냄새 봐봐. 밥 퍼 그죠? 이거는 개개인으로 가야 돼, 개개인으로. 너가 뭐. 강된장 끓이는 게 왜 이렇게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고기 많이 넣고, 된장 고기 넣고. 만약에 없으면 오징어나 이런 거, 오징어, 아~ 홍합 아니면 저 뭐 우렁 같은 거 다져서 넣고. 아~ 이걸 너무 푸짐하게 썰어 놓으시네. 아~ 끝판왕이다. 거의. 처음에 물 끓이기 전에 고기를 넣고
된장을 풀었고 마늘을 넣나요? 마늘 넣고 이제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끓이다가 설탕 조금 넣고 그거야. 그럼 이제 끝이죠? 끝이야. 된장찌개 끓이는 거랑 비슷한데 어우 근데 이게 된장찌개 끓이는 거랑 비슷한데 된장보다 훨씬 쉽죠? 그럼 훨씬 쉽네요. 이건 어쨌든 비벼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너무 뭐 국물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써도 되고 짜도 상관없고 혼자 사는 사람은 강된장이 나 여러 번 끓여 먹으니까 두부 된장찌개 두부 들어간 거 많이 먹었지 맞죠? 네. 이 두부 식감이 어떤가 보면 재밌을 거예요. 쫄깃쫄깃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 두부도 저는 문제 없어요. 일반 두부로 보통 강된장들을 많이 해 먹는데 이건 대신 아까도 봤지만 일반 두부로 강된장을 하면 사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막 부서져. 근데 이거 봐. 전혀 안 부서지. 얘들이 아주 저기 취급하기가 좋네요. 공기들은 준비했나요? 네. 그럼요. 그럼 이걸로 떠도 되죠? 그럼요. 아니,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두부가 고기 같이 느껴져요. 야 근데 맛있지. 고기를 이렇게 얇게 가니까 진짜 맛있네. 어 진짜 미치겠다. 두부 식감 재밌지 이거. 아 이거 맛있네. 거의 식감이 두부랑 간고기랑 또이또이에요. 절대 밀리지 않아요 두부의 식감이. 차가간다니까? 아 선생님 이거 입맛 없을 짜죠? 정말 끝이죠. 입맛 없을 짜죠?